근데 지금 용해인의 그런 귀빈실 이용 그거와 더불어서 그 헌정사상 최초로 3.1절에 국회를 열고 이 베트남에 워크샵을 갔어요. 이거 과연 누가 더 욕먹을까? 귀추가 주목됩니다. 용해인의 귀빈실 어떻게 또그 그렇게 다들 공항을 좋아해? 네, 아니 이번에 아니에요. 베트남 가는 것도 웃긴 게 우리 그 뭐냐 송영길 전 대표님은 아쉬우실 것 같아요. 베트남 못 가셔가지고 지금 파리 가기 그 얘기를 싫지 않나요? 하겠다고? 왜 아쉽다는 게 왜? 베트남 저도 가고 약간 우리가 싶은데. 베트남에서부터 당대표가 한번 탄생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 기운을 받아볼라 그러나? 그래가지고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베트남에 하필이면은 고른 호텔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진 지역에 좀 뭐 드러나지 않은 일부러 호텔을 그런 데를 잡았다라고 했다고 해요. 한 비밀리에 논의할 게 있나? 그쪽 현지 뭐 얘기가 그랬다 근데 그러더라고요. 무서운 게다 사진으로 결국엔 찍히게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. 요즘 같은 세상에. 별 그러니까. 뭐 난리를 쳐봐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. 아니 뭐저 마사지도 받았다면서요. 그러니까. 아 그래서 외진 데려갔구나. 왜냐면 막 분위기가 이런데 가가지고 막 에헤이 뭐 이러면 사진 찍히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지금 이제 저희 거기도 적혀 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3.1절에 국회를 열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. 그렇게 국회를 열자라고 해서 열어놨더니 정작 가 있는 곳은 베트남에 가 있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당일날 반일파리 하러 가고. 용해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뭐냐면은 불과 제가 느끼기엔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들은 다 있었잖아요. 뭐 죄가 있으면 그래도 뭐 사퇴를 하고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정치적인 게 됐거나 무슨 뭐 전문성이 됐거나 아무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이란 용해인. 이 사람 예를 들어봤을 때뭐한게 있습니까? 세월호 당시에 그냥 뭐 세월호 그거 했던 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있으니까 또 하는 게 뭐예요? 이태원. 앞으로 뭐 합니까, 이 사람? 네, 아무것도 할게 아니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수준인 거죠. 그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갈 수도 있죠. 100번 양보해서. 근데 그이 사람들이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무릅쓰고 임시회를 열었고 심지어 3.1절에 여기 그 베트남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욕먹을 걸 알고 이걸 감춘다고 생각하면 진짜 모지랭이들인 거고. 그 갔다고 하면 그 후에 있는 정치적 후폭풍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심지어 좀 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나름 명분도 있어요. 토론하러 갔다. 아, 그러니까 근데 그 토론하러 갔다는 얘기도 아닌 게 호텔에 뭐 복귀한 시간이 뭐 되게 늦게 복귀하고 그랬다면서요.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.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 전체한테 정말 이 사람들이 애초에 그냥 그 정말 무지랭이던가 아니면 도덕 불감증이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 그쵸.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. 쌀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지고 무리하게 법 추진하고 왜 거기서 쌀국수를 먹냐고. 우리도 아니, 쌀이 그렇게 남아도. 도덕 불감증 얘기가 정말 딱 맞는 얘기인 게, 해명을 하는 걸 들어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해명을 하니까. 이번에 그니까 해명을 했던 뭐 예, 것도 그거야. 열띤 토론을 벌였다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. 아니, 왜 열띤 토론을 베트남 가서 그러니까. 버리냐고. 국회 멀쩡히 회의장이 다 있잖아요. 그래요. 좋은 회의장이 다 있는데 왜 열띤 토론을 베트남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토론했는지는 그 사람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. 그 사람들 말 중에 앞뒤가 맞는 거딱 하나 있어.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러고 진짜 크루즈를 탔어요. 아, 진짜 탔구나. 총질은 바깥으로 하자. 우리는 한 배를 탔다. 진짜 한 배를 탔어. 그래서 이제 저는 용해인 이분 얘기할 때 옆에 딱 붙는 기본소득당 이 얘기 듣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. 아, 도대체 왜 이런 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도대체 이분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지도 모르겠어. 그냥 이걸로 그냥 본인이 계속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